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빠르면 다음 달 한국군 전용 통신 위성을 발사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군의 첫 전용 통신 위성이 됩니다. 전투기 F-35A를 구매하며 외국 방산 기업에 약속받았던 건데 사연이 많은 위성입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이 발사됐던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 최근 한국군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위성체가 에어버스사의 프랑스 공장에서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아나시스 2호가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다음 달 발사된다고 현지 전문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 군은 처음으로 군 전용 통신위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정확한 기능과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민간과 함께 쓰는 무궁화 5호에 비해 보안성, 즉 전파 교란 등에 강하고 정보 처리 속도와 양도 월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진을 하면 방대한 데이터도 주고받아야 되는데 지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원활하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생긴 겁니다. 사실 아나시스 2호는 사연이 많은 위성입니다. 원래는 지난 2014년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로 F-35A 전투기를 선택할 때 전투기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이 절충 교역, 즉 기술 공유 같은 대가 차원에서 제작해주기로 한 군사 위성입니다. 하지만 2015년 말 록히드 마틴이 비용 문제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했고 긴 협상 끝에 재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지연 책임과 비용을 묻지 않기로 해 비판도 많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최종 일정은 통상 발사 2주 전쯤 확정된다며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